그다음에 집에 퇴근하고 오면 온 집안을 정말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에이집트 중독 팀장 박성민입니다. 이제 오늘 저를 도와줄 종은 보더콜리 친구고요. 인사해. 이제 오늘 해볼 교육은 생활 교육입니다.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를 잘 헷갈려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캔넬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되게 보호자분들이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 필요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로 이동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활발적인 애들이 캔넬을 사용하게 된다면 보다 좀 편안하게 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제 보호자분들의 되게 의존을 되게 강하게 하는 아이들은 보호자와 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보호자들이 이제 그런 관념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좀 갇혀있다, 우리 아이를 가둬놓는다. 근데 갇혀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잠시 머물게 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캔넬을 제가 두 개를 갖다 놨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완성된 캔넬이고, 이건 이제 뚜껑과 문짝이 없는 캔넬인데, 이런 처음 캔넬 교육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거부감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뚜껑과 그런 문을 제외를 한 다음에 캔넬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으면 안 되고, 안에 있으면 되게 안전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분명히 안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불 같은 거를 미리 좀 깔아주신 다음에 교육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처럼 이제 지붕과 문을 뜯으신 다음에 냄새만 맡아 이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바로 그런 칭찬과 보상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그럼 캔넬의 거부감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캔넬 안에서 밥을 준다든지 자기가 평소에 하던 행동들을 이 캔넬 안에서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교육을 하실 때는 클리커라는 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소리가 딱딱 소리가 나면 보상이 온다는 거를 강아지들이 알게 해주셔야 이제 클리커에 대한 이제 캔넬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보호자분들은 그냥 자기 실수로 누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클릭을 했으면 반드시 보상을 주셔야 돼요. 들어갔을 때 클릭. 지붕과 문을 이제 다시 조립을 하신 다음에 이제 심화 교육을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차이점은 자기가 혼자 나올 수 없게 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문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애들이 되게 들어가기 겁내하고 들어가기 싫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하실 때는 이제 문을 무조건 열어두셔야 돼요. 그럼 문을 아예 처음에 할 때는 네. 뜯어놔도 될까요? 문만 뜯어놔도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거와 똑같이 안에 뭐 자주 쓰던 매트나 이런 이불 같은 거를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아이가 잠을 자던 이불이나 매트 같은 게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애들이 조금 더 거부감 없이 안정감을 느끼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식으로 좀 유도를 해주고 들어가면 클릭. 자, 저는 캔넬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갇힌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들어가면 반드시 한 번씩 나오게 해줘야 돼. 나갈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이가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 싶으면은 문을 한번 닫아주세요. 3초를 주세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단계를 늘려가요. 이 캔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이 안에서 최대한 편하게 있을 수 있게 안에서 밥을 주셔서 안에서 편안해 있을 때마다 간식을 주므로써 안에 있으면 좋은 기억이 날 수 있도록, 보호자님들이 너무 조급해 하시다 보면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캔넬에 대한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이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들어갔으면은 반드시 나오게 해줘서 보상을 한번 줍니다. 이 교육의 중점은 혼자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강아지가 혼자 들어갈 수 있게 계속 뭐 잡아 빼면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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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문을 닫고 이 시간을 늘려주면서 이 안에를 계속 들어가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나오는 건 쉽지만 들어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기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이 안에서 오래 머물게 하는 거. 그래서 막 억지로 문을 닫는다거나 못 나오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이 안에서 차분하게 있을 수 있게 좀 유도를 해주셔서 보상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안에 있는 시간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캔넬 교육을 하다 보면
언제까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문을 닫는 시기는 아이들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보호자님께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혼자 안에서 잠을 잤다던가 아니면 혼자 들어가서 쉬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거부감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판단이 됐을 때 문을 닫아주세요. 이거를 뭐 발로 차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되게 얌전한 아이들도 있을 건데 문을 닫고 이 앞에서 지켜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더 압박감을 주게 되면 거부감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이제 보호자님은 이제 본인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이가 혼자 안에서 있을 수 있게 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정말로 이 캔넬에 대해 거부감이 심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처음에는 뚜껑과 이제 문이 없는 캔넬에 노즈워크 같은 장난감 같은 거를 같이 넣어주시는 게 확연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낑낑대고 보호자님이 문을 닫으면 문을 치거나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이 뚜껑 없는 캔넬부터 뭐 매트를 깔아주고 노즈워크 장난감을 넣어주고 그 과정에서 이미 아이는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캔넬에서 네. 주는 간식 중에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캔넬에 조금 오래 있지 못하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게는 좀 오래 씹을 수 있는 백검 같은 거나 찢어지지 않는 그런 간식들을 넣어줌으로써 아이 있는 시간을 좀 늘려주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나 밖에 나갔을 때 얘가 하울림도 심하고 막 집안도 막 난장판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캔넬 플랜시에서 캔넬을 넣어놓는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면은 중간에 보호자님이 오셔서 뭐 간식을 주신다거나 컨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캔넬 훈련을 했다고 안에 오래 있는 거는 아이들한테 더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주변에 펫시터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럼 캔넬을 넣어놓고 한 6시간 되는 시점에 그분 타이밍을 맞춰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방문을 해서 얘를 좀 케어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한 3, 4시간 더 연장하는 거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거는 정말 괜찮죠. 지금 저희도 이제 펫시터를 시작을 했는데 전문적으로 지금 교육을 받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직접 해서 아이의 배변 패드나 밥그릇 같은 걸 다 닦아주고 물도 채워주고 밥도 주고 뭐 이런 기본적인 케어와 그럼 산책까지 같은... 산책이 일단 제일 기본이죠. 이런 모든 전반적인 케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 기본 교육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교육까지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 산책 교육도 하고 매트 교육 같은 거 혼자 집에서 있을 수 있게끔 이거는 이제 홍보인데 함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라이브 방송을 켜고 다 볼 수가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거를 다 지금 핸드폰으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서로서로 행복한 그렇죠. 뭐 민원도 없고 그냥 저도 우리 집도 깨끗하게 네. 관리할 아이는, 수 있고 아이는 편하게 있고 편하게 있고 보호자는 편하게 있고 싶고. 편하게 입고 저녁 먹고 들어와도 되고 그렇죠. 좋네요. 저녁 드시면서 영상으로 한번 확인도 해주시고 그런 게 이제 패스팅의 좋은 점이죠. 오늘 저희 중동에 이제 교육이 있으셨던 보호자님께서 이제 같이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보호자님께도 정말 좋은 정보가 갔을 거라고 믿고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독과 이제 커머스의 교육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